왕복 5차선 도로 한쪽 방향이 흘러내려온 바위와 토사들로 막혀 있습니다. 중앙분리대는 일부 파손됐고 반대편 차선에도 작은 돌과 흙이 퍼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에 10톤가량의 바위와 돌, 흙이 흘러내린 겁니다. 계속되는 장맛비에 전북 정읍에 이어 완주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양방향 도로가 전면 통제돼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인명 피해는 없고요. 복구되려면 3일 정도 낙석주의 구한 복구가 3일 걸리시면 경북 지역에선 지난 밤새 최대 100mm 넘게 장맛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북 상주시에선 주택 옹벽이 무너졌고 안동시에선 절개지가 붕괴돼 네 가구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강원 원주시 가막산에선 로프를 잡고 올라가던 등반객이 돌에 맞아 10m 아래로 추락해 헬기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인천에선 어젯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인도를 덮쳐 길을 가던 40대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북 정읍의 내장산 입구도로입니다. 달리던 택시 앞에 뿌연 먼지가 일더니 바위와 토사가 쏟아집니다. 불꽃이 튀면서 성광까지 번쩍입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승객은 몸이 크게 흔들리고 운전기사도 놀란 기색이 역력합니다. 어젯밤 11시 55분쯤 정읍의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나 택시를 덮쳤습니다. 다행히 기사와 승객 모두 빠르게 대피해 다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들어갔었다면 아마 살아나기 조금 힘들었을지 않았을까. 바위와 토사로 뒤덮인 구간은 100m에 이릅니다.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인근 마을이 한때 정전됐고 일부 주민은 대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도 3m라 항상 비가 많이 오면 불안해요. 사고 현장은 산사태 이후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어서 복구 작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관계 당국은 택시 말고는 추가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CTV 등을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추가 매몰자는 없는 것으로. 정읍에는 최근 10여일 동안 40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 지난주에도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네, 전라북도에는 이러한 그 산사태가 예상되는 곳이 2,300여 곳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산림청은 전북을 포함한 남부지방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산에서 떨어진 바위 더미가 고속도로를 막았습니다. 중장비가 바쁘게 움직이며 돌과 토사물을 치웁니다. 어제 오전 7시 30분쯤 경북 대구시 블로터널 인근에서 밤새 내린 비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암석을 피해 갓길에 주차한 차량을 뒤따르던 25톤 트럭이 들이받아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대략적으로 추정하기로는 한 353제곱미터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게 무게로는 한 700톤. 서울에도 100mm 넘는 비가 내리면서 강서구에서 도로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주택가 인근에서 저녁에 일어난 일이라 주민은 불안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소리는 엄청나게 컸어. 집안에서 소리가 엄청 커서 한참 이제 놀래가지고 진정을 하고 잠을 잤어요. 잘. 충남 예산에서는 시간당 20mm의 호우가 내리면서 고물상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축대 바로 아래에 주택가 비닐하우스가 있어 토사물이 주택을 향해 쏟아졌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어제 새벽 1시쯤 지하상가에 물이 역류해 침수됐는데 출동한 소방당국이 펌프를 이용해 물 3톤을 빼냈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상가입니다. 밤새 물을 퍼냈지만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수건이 널려 있고 바닥에 물이 흥건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장마가 멈칫할 때 미리 붕괴 위험 건축물 보수와 침수 예방 등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대전 산불 피해 지역을 두 달여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맹렬하게 불길이 붙었던 능선 일대의 나무는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죽은 나무가 서 있는 경사지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데도 이곳저곳 허물어져 있습니다. 나무가 불탄 언덕 아래입니다. 빗물에 쓸린 흙과 돌이 무너져 언덕 아래 나 있던 길이 끊겨 있습니다. 불이 났다 보니까 전부 이제 나무가 다 탔을 거 아닙니까? 밑에 낙엽도 다 타고 나무가 탔습니다. 앞으로 비가 오게 되면은 막바로 쏟아집니다 이제. 장마가 한창인 시점에 같은 장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골짜기를 내려가 보니 경사면 끝 지점으로 물길이 깊이 파였고 커다란 돌덩어리까지 굴러떨어져 있습니다. 산불에 나무가 불타 버티지 못하면서 경사면을 따라 장맛비에 흙과 돌과 함께 흘러내린 모습입니다. 산불이 나면 빗물도 막고 토양도 움켜질 수 있는 나무가 사라지면서 시간당 강수량이 150mm일 때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20%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연구가 7년 전 실험실에서 모형을 관찰해 본 것이 마지막이라서 산불이 산사태 위험을 얼마나 키우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런 산사태 재해, 특히 이제 산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이런 연구가 지속적으로 조금 진행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올봄에 발생한 산불로만 여의도 면적의 16배인 4,654헥타르가 불탔는데 지난 10년 평균 면적보다 36%나 늘었습니다. 기후위기로 대규모 산불이 빈발하고 있는 만큼 산불과 산사태 사이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택 한가운데 지붕이 날아갔고 외벽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이로 뚫고 들어온 흙더미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경북 영주시 상망동에서 산사태가 난 건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이곳은 주택 뒤편 야산인데요.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탓에 토사가 쓸려가면서 주택을 덮쳤습니다. 사고 당시 집에는 3대 가족 10명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 중 9명은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안방 부근에 있던 14개월 된 여아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119 구조대가 2시간 넘게 사투를 벌인 끝에 아이를 찾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매몰된 그 지점이 바로 그 큰아들, 내외하고 아들하고 자는 방 안방인데 하필이면 그쪽으로 토사가 밀려 들어왔더라고요. 예, 1m 정도 애기 위에 있었다고 보는데. 진흙으로 뒤덮인 집 내부에는 주인 잃은 기저귀와 분유통이 놓여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몇 년 전에도 토사가 흘러내렸었어요. 사고 났던 집에서 비닐을 씌우고 막 그랬는데 미흡해졌어요. 영주시 이산면에는 이틀간 340mm의 폭우가 내려 크고 작은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산에서 쏟아진 흙더미가 도로를 완전히 덮었습니다. 토사는 성인 키보다 훨씬 높게 쌓였습니다. 중장비가 동원돼 복구 작업이 진행됐지만 7시간 넘게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 이렇게 순찰을 하다 보니까 산사태 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어디가 논이고 어디가 하천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모내기를 한 지 한 달여 만에 논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농민의 한숨은 깊어집니다. 어린 모가 정겨버리고 콩 심어놓은 것도 다 정겨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비는 많이 온다는데 진짜 걱정입니다. 비닐하우스 단지도 침수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이를 심어놓은 비닐하우스 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물이 가득 차 있는데요. 이번 농사는 포기할 상황입니다. 전북 지역은 이틀간 200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30여 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시간당 60mm의 비가 쏟아진 고창에서는 상가와 주택이 침수됐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밖에 이제 한번 내다보는데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급하게 119에. 경남 진주와 통영, 남해에서도 도로와 주택이 물에 잠기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폭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